처음에 제가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시나리오만 봤을 때 아 이게 참 소박하면서도 친절한 영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사랑이 담겨있는 영화다. 사실 요즘 이제 우리가 작품을 들어서도 사랑이 많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 텔레비전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사랑보다만 갈등이 더 우선이고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오랜만에 정감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모처럼 제가 90% 담당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기회란 말씀이에요. 예, 모든 거에 우선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바로 이 기회에 대해서 두 말 없이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외국인, 노인들 사실 그런 사람들을 약자 입장에서 보호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지키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고 하는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당연한데도 당연시되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실천을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이 영화를 좀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감정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전에 즐거운 씬도 있었고 갑자기 슬픈 씬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감독님이 해주신 말이 있는데 그 제가 지금 할아버지를 안 잡으면 할아버지는 결국 쓸쓸히 죽어갈 거라고 그럴 순 없다고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걸 듣고 저는 감정에 이입이 돼서 연기가 잘 된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엄마랑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터키는 콧물이 있는데 저는 콧물을 별로 싫어해가지고 그 점들이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아버지, 아들, 며느리 자식 찾아다니는 얘기인데 역시 자식들한테는 모종만큼 깊은 건 없고 모종만큼 진실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모종을 강조한 거고 또 그러면서 애들에게는 훌륭한 모종이 애들의 장래를 모두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 작품을 통해서 좀 낸 것 같습니다.